여러분의 사연 있는 종목을 접수하고 그 고민을 속 시원하게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주신문고 김나은입니다. 자, 이제 매주 토요일 낮 12시 황금 시간에 우리 이데일리 TV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갖가지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한 주 동안 매매를 진행하면서 속삭였던 종목 혹은 그 이전부터 보유하면서 도저히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종목들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아 모아서 그 고민들을 깔끔하게 앞으로 처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저희는 총 세 가지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바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전화, 문자, 유튜브 세 가지 방법 선택하셔서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전화는 02-3772-026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전화 상담은 특별하게 여러분이 전화를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신데 여러분이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전문가를 직접 선택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화 주셔서 그동안 원하셨던 전문가와 함께 속 깊은 상담 이어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받기 전에 어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게 될지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인사 올리려고 하는데요. 자, 매주 토요일 낮 12시 주주신문고는 이태호 또 김대호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TV를 좀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우리 전문가님들의 얼굴을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또 처음 뵙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태우 전문가님 먼저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주식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우리 주주신문고의 이태우 전문가입니다. 일단 한 주의 시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가 또 다음 주 시장을 잘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통 평상시에 체크해놨던 그런 관심 있던 종목들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느냐 또는 평상시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문자 상담이라든지 또는 전화 상담 코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태우 전문가가 어떻게 또 꼼꼼하게 상담해 주실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김대호 전문가님의 인사 말씀도 들어봐야죠. 김대호 전문가님.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 김대호 전문가입니다. 이제 주말 방송, 토요일 방송은 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주주신문고 통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시장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치고 힘든 시장인데 고민들 툭툭 털어버리고 가실 수 있게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창구 전화도 가능하고 문자도 가능하고 유튜브 댓글로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만 봐도 두 분이 너무 든든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이 황금 시간 토요일 낮 12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지금부터 많은 신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유튜브 전화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기다리면서 자, 저희는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기 전에 한 주간의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태우 전문가님, 한 주간 시장은 그래도 바닥권에서 열심히 좀 올라와 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도 일단은 모처럼 우리가 이제 거래소든 아니면 코스닥이든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 4주간 지속적으로 이제 음선 주봉의 형태를 띠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처럼 이제 양봉상의 흐름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 물론 아직 시장의 변동성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해당 구간에서 하방 경직을 한 차례는 나타냈다라는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크게 두 가지 이슈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뭐 테마성 이런 종목들 많이 또는 이슈들 체크를 해보셨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눈여겨봤던 거는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 유가가 이번 주에 하락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상품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이번 연도 이제 상반기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 자체가 적자가 기록이 됐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5%가량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타났던 요인 중에 하나가 국제유가 워낙 강세의 흐름을 나타내
급등했던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국제유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 자체는 그래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무역수지 자체가 다시 한번 흑자 전환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품 가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연준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주요국들의 이런 어떤 긴축적인 공격적인 긴축 움직임을 좀 멈춰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걸 방어하기 위한 뭐 대표적으로 양적 완화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 한 주는 이번 연도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뭐 이슈가 또 발생했던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자재를 포함한 상품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도 인플레이션 정점이 아니겠냐라는 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또 이번 한 주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자,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전개될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어서 김대호 전문가의 또 시장 한 주 평도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 이번 주 시장 뭐 다 모든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이제 바닥에 좀 잡혀가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원천적인 부분들은 해소가 된 게 없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서 아직 시장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 지분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30%가 이탈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같이 지금 같은 상황이 전쟁이 길어진다라든가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적으로 강할 경우에는 결국에 외국인 지분율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30%라는 수치가 과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냐면은 이 금융위기 당시에 30% 부근을 막 움직였었거든요. 그때 한 차례 이탈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완전 거품이 끼었던 양시장 모두 거품이 크게 끼었던 닷컴버블 당시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진 수치만 본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메리트만 본다라고 하면은 싼 구간은 맞으나 이게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시장 얘기를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 외의 내용들은 이제 좀 시장 주목받는 섹터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뭐 무상증자 관련 섹터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재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을 때 크게 바뀌는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호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이 테마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 후보군들까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상증자 관련 테마들은 매년 있는 테마예요. 근데 이 사이클 자체가 짧다라는 거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이 상황이 왔을 때가 언제냐면은 실적 시즌 직전에 이런 테마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계속해가지고 이 테마가 발생을 하면은 실적 시즌이 접어들고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테마가 소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그 부분은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이제 또 부각받은 테마들을 보면은 개별 테마들 그리고 신규 테마에 굉장히 수급이 많이 집중이 되는 모습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여름마다 있는 계절주 테마가 올해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된 모습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이번 주에 시장 흐름을 보면은 이 전력난 관련주들, 정년난 이슈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관련주들 한 차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보통 이 섹터 자체가 시속게임을 많이 보이는 양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속게임을 보이냐면은 전력난 그리고 뭐 폭염, 가뭄 관련주들이 한 차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반대로 이제 폭우 관련주들, 뭐 이제 비료 관련주들, 폐기물 관련주들도 반대로 이제 시속게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거든요. 이번 주에 또 비예보가 많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주목받는 계절주 테마에도 좀 주목을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 매력도가 지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경기 침체와 가격 매력이란 두 가지 요인이 현재 맞붙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그래도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무상증자가 요즘 엄청난 이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급등락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여름 관련주들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는 또 섹터에 대한 설명까지 드렸으니까요. 자, 이 점 참고하셔서 다음 주 시장도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참여 종목 상담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또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유튜브에도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유튜브로는 마찬가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전화는 023772-026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연락 주신 다음에 특별히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태우 전문가나 김대우 전문가 두 분의 전문가 중 나는 이 전문가님께 상담을 받고 싶어요 하는 전문가님을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셔서 첫방 전화 받으시는 영광을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문자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문자는 649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대 에버다임 매수가가 9,600원의 비중은 30% 보내주셨는데요. 현대 에버다임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최근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매수가가 9,600원이면 지금 가격대랑 비슷한 가격대인데요. 자, 이 종목은 그럼 바로 이태우 전문가님께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현대 에버다임 네. 조금 더 상승 탄력 받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자리가 사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이제 투자할 때, 공략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 기업을 단기적으로 공략해야겠다 또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가장 우선적으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싶은 것들은 실적이라든지 유볼 또는 뭐 순자산 비율 이런 것들을 체크했을 때 전반적으로 우량한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가격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 타점들을 잡고 공략을 하는데 사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재무 상태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유보율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700% 수준 이상으로 유보율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좀 적자가 발생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턴어라운드가 가능은 하지만 아주 길게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 특히나 지금 차트상의 흐름도 큰 흐름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2007년부터 2009년대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이 만원 구간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최근 주가 흐름도 보시게 되면은 만원 구간대를 한 차례 두 차례 돌파를 했다가 다시 한번 윗골이 달면서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테마성에 의해서 부각받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 구간대 공략을 할 때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이트하게 애초에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9,600원이 매수가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지난 이제 전일이었죠. 종가상 기준으로 9,600원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 자체가 워낙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가격적인 위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비중 자체는 좀 줄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좀 타이트하게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9,000원 구간을 가장 좀 중점적인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은 월요일장에서 절반 정도 덜어 내시고 그 잔량을 가지고 최대 목표치 1차적으로는 1,500원 정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0원 구간을 거래량 실어주면서 돌파할 시에는 그때부터는 수급 상황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인 현대 에버다임은 우선 손절가는 9,000원 잡아드렸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일단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남은 물량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1,500원까지 보시고 만약 1,500원도 돌파한다면 다음 그때부터 이제 수급 상황에 따라서 다시 대응을 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자, 이 점 참고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장 잘 대응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을 또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쿠콘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466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쿠콘은 매수가가 65,000원에 비중은 5%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이 비중은 적은 편이네요. 김대호 전문가님께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쿠콘 같은 경우는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최근에도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성이 있는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주가가 밀리더라도 이 성장주 사이클이 재차 오게 됐을 때 비교적 빠른 탄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대를 할 수는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매수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50% 정도 낙폭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가격이 사실은
그렇게 싸다라고 저는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사실 이 종목이 작년도 4월 달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21년도 4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그 평가 기준이란 게 사실 그 증시 상황이랑 같이 묶어서 평가가 되거든요. 21년도 4월이면 증시가 3,000포인트 이상에서 3,300포인트 가까이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당시이기 때문에 주변 종목들, 그러니까 같이 비교가 되는 종목들의 평가치도 높았다라는 거. 근데 지금 증시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비교 대상 종목들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 종목의 지금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지만서도 그렇게 매력적이 있는 구간은 아닌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단 기다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성장주 사이클 왔을 때 테마성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빠른 탄력 받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비중이 5%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주가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이전 저점이 3만 원 구간인데 3만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중 확대 조금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만 원에서 2만 7, 8천 원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에서 추가 매수 전략을 좀 세워보시고 시간 조금 걸리더라도 결국에 금리 인상 마무리가 되고 또 금리 인상기가 올 거잖아요. 인하기가 올 텐데 그 구간에서 충분히 탄력받을 수 있는 섹터고 종목이고 산업 자체도 성장성이 있으니까 일단 홀딩하면서 조금 더 끌고 가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쿠콘 전략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3만 원 정도 그 이하가 온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자, 쿠콘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362님께서 일진홀딩스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7,300원에 비중은 30%. 손절해야 할지 추가 매수할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예, 지금 뭐 다행히 아주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일진홀딩스 이디오 전문가 이 종목은 어떻게 한번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은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홀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진홀딩스가 최근에 왜 상승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진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기업의 매각 이슈로 인해서 일진홀딩스 또 뿐만 아니라 일진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테마가 하나가 형성이 되었을 때 전체적인 종목들이 동조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일진그룹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할 여지는 있다. 그리고 아직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매각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료는 살아있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 한 30% 정도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차트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항상 차트를 볼 때 큰 흐름에서 먼저 체크를 하는데 2021년도 고점 구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2020년도에도 고점 구간 때 비슷한 구간대를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던 구간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구간이 지금 또 매수로 하신 금액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해당 구간을 큰 흐름상에서 저항대 역할을 해주던 구간을 맞고서 다시 한번 이탈하는 흐름들이 재차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중 자체를 이런 구간 저항대를 뚫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은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이런 구간에선 비중 조절은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 시마다 거래량들이 유입이 됐고요. 하락 시마다 크게 거래량들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매수가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돌아올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매수가 부근에 왔을 때 비중은 최소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잔량을 가지고 오히려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시는 게 낫지 지금은 일단 매수가 부근에선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잔량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100원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8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5,500원까지는 좀 열려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은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일진홀딩스 도와드렸는데요. 우선 매수가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남은 물량을 가지고 8,100원까지 보실 수 있고 손절가는 5,800원, 이 구간 이탈하면 또 5,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가격 라인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36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611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매수가가 19,900원의 비중은 20%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15,500원 현대코퍼레이션이 잘 올라가다가 요즘 또 꺾여서 종목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김대우 전문가님 현대코퍼레이션 그동안 어쨌든 종합상사 쪽에 좀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다시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업 자체에 크게 문제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좀 끌고 가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종합상사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부각되었던 섹터들을 보면은 철도 관련된 이슈가 많이 부각을 받거든요. 이 현대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 자체가 철도 관련 이슈에 그래도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조 제가 계속 보면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신규 테마로 이제 편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들이 일단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끌고 가보자. 단기적으로 수급이 크게 발생해 주는 포인트들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은 정책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좀 부각을 받는 상황이에요. 저번 주에 주목받았던 테마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대구신공항 관련 이슈들이 다시 또 부각을 받았거든요. 정책 관련해서 철도 관련된 이야기들 결국에 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환매 빨리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적인 요인은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월봉부터 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요. 어느 정도 박스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등락폭이 굉장히 정직하게 움직이는데 그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하단 구간에서 현재 자리를 잡아둔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지금 구간 뭐 크게 이탈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 구간에서 다시 거래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추세 전환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전에 매물대 형성됐던 구간들까지는 기간적 여유 준다면 회복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짧은 관점에서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실제로 이제 월요일 저번 주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수급 이렇게 발생하면서 갭 뜨는 모습 나왔는데 해당 구간에서 거래대금 어느 정도 발생하면서 관심 한 차례 줬기 때문에 한번 이 구간에서 추세 전환해준다면 충분히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19,000원이 이렇게 일봉상으로 보면 높아 보이는 구간인데 비싸 보이는 구간인데 아까 월봉을 보시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하단 구간이거든요. 좀 긴 관점으로 끌고 가면서 보유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19,900원 말씀하셨는데 해당 구간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비중 줄였다가 사실 매물대가 많이 쌓였거든요. 지금 일봉상으로 쭉 늘려보면은 이전에 돌파를 못한 자리가 두 차례나 지금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두 번 발생하고 이번에도 맞고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 오면은 비중 축소하고 아래 구간 좀 눌렸을 때 120선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받는 모습 보이면은 그때 재진입을 하는 관점도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대코퍼레이션은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요. 매수가 부근이 온다면 비중 축소 권해드렸고 122평선 지지받는다면 재진입도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4038님께서 캠시스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350원에 비중은 30%, 이번에 2300원에 종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차 관련 주잖아요. 이태호 전문가님. 예, 캠시스는 앞으로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마찬가지로 결과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홀딩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는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의 업황 자체가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마찬가지로 주가에 반응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엔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테슬라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시장 자체는 연평균 20% 이상씩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5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해당 섹터, 해당 업황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캠시스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큰 흐름상에서 역시나 과거 2007년, 8년 대비했을 때 여전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뭐 최근에 일부 소폭 상승세를 기록은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뭐 지난 2020년도라든지 2021년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낙폭을 키워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지난해 기준으로 뭐 영업이익이 적자가 발생했던 부분 그리고 유보율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이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업황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비중 자체를 너무 크게 들어갈 종목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한 가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가 2,350원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종가상 기준으로 한 호가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다섯 호가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 시장이 되면은 우선은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에는 최소 절반 이상은 비중은 축소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자리 구간이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난 이제 6월 9일자에 대량의 거래량들이 한
한 차례 돌파 동반을 해주면서 상승 탄력을 한번 보여주었는데 해당 구간을 또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당 구간을 저항의 구간으로 맞고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해당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일단 1차적으로 2,500원 구간 정도까지는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는 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비중 절반 정도는 줄이시고요. 2,500원 1차적으로 노리신 다음에 잔량을 가지고 매수가 이탈 전까지는 최대 한 3,000원까지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캠시스 도와드렸는데요. 우선 마찬가지로 월요일이 되면 비중은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2,500원까지 1차적으로 가능하고 다음 잔량을 가지고는 3,000원까지 한번 지켜보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568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단알 매수가가 12,500원에 비중은 40% 보내주셨는데요. 예, 단알은 뭐 지금 주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죠. 자, 김대우 전문가님, 그래도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단알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보시나요? 단알 같은 경우는 사실 낙폭이 너무 많이 커진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12,500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의 이 종목도 아까 오늘 종목이 좀 다 많이 떨어져 있네요. 40%, 50% 정도 지금 낙폭 커져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이 배열 자체가 꺾여 있는 상황이고 추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가만히 일단 지켜보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환경이 이 종목은 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루나 그리고 테라 관련된 사태도 발생을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코인 관련된 투자 심리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인 결제로 한 차례 또 부각을 받았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지금 환경만 봤을 때는 좀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이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긍정적인 포인트를 그래도 찾아보자면은 좀 차트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현 구간이 그래도 부담감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라는 점인데 주봉상으로 120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 자리가 보시면은 이전에 바닥 구간 한번 형성했던 자리거든요. 이제 이 기업 자체의 성장성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었던 건데 그 당시의 주가 수준이 지금 수준이랑 맞물려 있다라는 점 가격적인 메리트는 뭐 지금이면 충분히 기다려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추세 전환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매물대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만원 구간에서 한 차례 저항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해당 구간 돌파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13,000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크게 비중 조절하시지 아니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비중 40%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원 구간 올라왔을 때 이 비트코인 시장이 그때도 조금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구간에서 비중 한 20% 정도까지는 줄이시고 싼 주식들 많은 만큼 그때 어느 정도 포트 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잔량 같은 경우는 매수가 부근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고 잔량으로 매수가까지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말씀해드렸으니까요. 단알의 흐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문자, 유튜브, 전화로 여러분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접수는 02-3772-026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이 상담 받고 싶으신 전문가를 직접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유튜브로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방송인데 첫 번째 시청자분은 어떤 분이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미투젠입니다. 예, 어떤 종목이요? 미투젠. 아, 미투젠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매수가랑 비중은요? 22,300원에 20%. 네, 22,300원에 비중은 20%. 알겠습니다. 미투젠이면은 이제 게임주인데 지금 좀 낙폭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전문가님께 우리 시청자님 상담 받고 싶으신가요? 네, 김대호 전문가님.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의 픽은 김대호 전문가님이시네요. 자, 바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김대호 전문가님, 게임주 많이 조정 받았잖아요, 역시나. 이 종목은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미투젠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소셜 카지노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섹터 중에 하나예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그러면서 좀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상황 이 게임주 자체의 투자 심리가 좀 밀려버렸어요. 기업의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해당 기업 뭐 실적적인 부분도 나와주고 있고 하지만 이 게임 산업 자체가 좀 쇠퇴되면서 좀 죽어버리면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관점에서는 일단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 게임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70% 80% 떨어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게임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 구간 다져주고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미투젠 같은 종목들 역시 같이 동반돼가지고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아직 바닥이 확실하게 잡히지는 않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끌고 가가지고 좀 추가 매수 전략이나 평균 단가 조금만 더 조절을 하셔가지고 지금 비중이 20%신데 한 3, 40%까지 조금만 더 조정을 하셔가지고 추세 전환 나올 때 그때 한번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 부근까지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력이 되시면은 목표가를 개인적으로는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좀 조정을 하고 싶어요. 이제 전부 다 수익을 내고 나오자기보다는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여력이 되시면은 평균 단가 2만 원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한번 맞춰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 구간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좀 요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구간에서 장기 평선들 좀 60일선 부근까지 조정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모여 준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더 요청을 주시면은 그때 한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은 제 사정은 7월 31일날 공시에. 네네. 그 중간 배당이 있던데. 네. 예, 그때까지 계속 이거를 끌고 가야 됩니까? 그러면 보통 배당 막고는 큰일 나게 보통 떨어지는 경우가 많던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배당률이랑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증시 상황 자체가 배당주들이 크게 주목을 받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락 발생을 하더라도 낙폭 자체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 시장 상황이고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낙폭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뭐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이 그렇게 최악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최악은 좀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 전환 나와줄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좀 더 끌고 가보자라고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미투젠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하셨고요. 다음 또 두 번째 우리 시청자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침택이고요. 예. 매수가는 42,000원에 30%예요. 네, 42,000원에 30%. 알겠습니다. 예예. 시청자님, 어떤 전문가님과 연결 원하시나요? 글쎄요. 저 이거 잘 모르는데. 아, 그래요? 예. 예. 아, 오늘 이데일리 처음 보셨나요, 처음 시청자님? 네, 해 가지고서 어느 분이신지 그 이제 반도체 좀 잘하시는 분 좀 연결시켜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 제가 귀가 안 좋은가 봐요. 전 잘 안 들리거든요, 지금. 반도체 예. 종목 잘하시는 분. 아, 잘하시는 분이요? 네. 아,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워낙 출중하신데 일단은 그러면은 두 분 다 잘하시니까 우리 앞서 김대호 전문가님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이태호 전문가님께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혹시 심택 어떤 거를 보고 매수를 하셨을까요? 심택은 전에부터 했었는데요. 네네. 5만 원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떨어지길래 사실은 추가 매수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아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확대하면서 네, 추가 매수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5만 1,500원부터 매수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우선 이 기업에 대한 전망 이야기를 드린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 어떻게 네. 대응해야 될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일단 네, 심택 같은 경우에는 이 PCB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업황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업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그중에서 네. 종목 선정은 좀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네. 이제 심택 같은 경우 재무 상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유보율 네. 자체가 지난해 기준으로 2100%가 넘고 그에 비해서 부채 비율은 120% 수준으로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우량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네. 뭐 시가총액 자체가 1조 2천억 기업인 것을 좀 감안했을 때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올해 컨센서스 상으로 1조 7천억 그리고 영업이 3,600억 발생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업황 그리고 이 실적까지도 같이 따라오는 기업이다. 다시 말해서 중장기적으로도 우리 투자자분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끌고 가실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네네. 보통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진 다음에 하방 경직이 나와준 그 타이밍에 한 차례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네. 비중 자체는 30%인데 여기서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여라도 추가 매수를 조금 더 고려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보유하고 계신 네. 현금 중에서 한 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네.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 네. 한번 잡아드려보자면은 큰 흐름상에서 네. 이 종목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3만 3천 원 구간을 강하게 저항 구간으로 역할을 해주다가 작년 11월경에 네. 한번 차트 보시게 되면은 대량 거래량이 네. 한번 동반을 해줬습니다. 그때 이제 네.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3만 3천 원 구간이 가장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구간에 네. 오지 않으면은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것 그리고 3만 3천 원에 왔을 때 해당 구간 잘 지켜 준다 거래량도 동반해주면서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네. 추가 매수 여력이 있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 정도만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네.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하신 네. 금액 이상으로는 충분히 올라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차트상의 네. 흐름을 봤을 때 47,500원 구간이 1차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정도는 수익 실현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아, 예. 예, 예. 아, 쪽 들어오네요. 아, 저는요, 요거를 제가 한 3만 5천 원대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할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아, 네. 추가 매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만 3천 원 구간대. 그때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고민이신가요? 예, 두산박켓.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3만 500원에 30%. 3만 500원에 30%. 예. 알겠습니다. 그거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갖고 사기는 했는데요. 그래, 전문가한테. 그 이태호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태호 전문가님께 신청해 네. 주셨네요. 자, 그럼 바로 한번 해결을 도와드리죠, 전문가님. 네, 일단은 네, 방금 말씀하신 거를 손절가는 얼마인가? 네, 네. 손절가는 얼마인지 모르고요. 네. 사기만 샀는데 손절가를 모르면은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예.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이 있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공략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받쳐주고 기업의 유보율이라든지 순자산 비율 자체가 높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 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올해 매출액이 7조 10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7000억 수준으로 발생을 하고요. 뭐 유보율 자체는 작년 기준으로 이제 8300%, 그에 비해서 부채 비율은 100% 이하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네.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마찬가지로 비중이 아쉬운 거예요. 지금 비중 같은 경우 30%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뭐 조단위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상에서의 관점을 항상 체크하면서 하단 구간의 지지 구간이 어딘지를 찾고 그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당 구간에 왔을 때 내가 추가 매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격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우선 지금은 비중 30%를 일괄적으로 실으신 것 같기 때문에 해당 아니, 구간에서 뭐 그걸 저기 사고 잘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네, 마찬가지로 그럼 앞서 제가 상담해드린 분과 동일하게 떨어지는 추세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동일한 부분인데 항상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하단 구간에서 잡아주는 흐름이 나타날 때 그럴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관점에서 지금 두산밥계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작년부터 해서 2020년도부터 해서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이 구간이 지금 3만 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을 이탈만 크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두산밥계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하신 금액대 부근은 최근 시장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고 매수하신 금액대까지는 다시 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이제 매수 금액대 왔을 때는 워낙 이 두산밖에 자체가 좀 느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 투자 성향 자체가 장기적인 성향이 맞다라고 하시면은 매수가 왔을 때 그냥 비중을 홀딩하면서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서 일단 1차적으로 4만 원 정도까지는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만약
만약에 이제 장기적인 성향이 아니다. 나는 조금 더 빠르게 가는 종목들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매수한 금액대 예, 예. 왔을 때는 비중은 한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 3만 6천 원 정도 이렇게 두 관점으로 나눠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 이 선생님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3만 8천 원도 무너졌었어요. 어떤 거 말씀이세요? 3만 8천 원도 무너져서 네네. 그것을 거기서 재매수를 또 해야 되나 그러지 않으면 손절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지금 재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손절라인 같은 네. 경우에는 이 종목 네. 자체가 지금 구간에서 뭐 추가적인 하락 확률보다는 다시 한번 매수가 네. 이상으로 올라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손절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짧게 가져가시고 싶으신 것 같기 때문에 한 3만 예, 예. 6천 원 정도 왔을 때는 그냥 수익 실현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 돈천에 더 빠져서 저기 돈은 있기 때문에 한 20%만 더 재매수를 해서 그냥 갖고 올라가서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중 자체가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네. 더 이상 하지 않고 보유하고 계신 비중 자체만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그 ST팜이고요. 예. 예, 12만 원에 30%요. 네, 12만 원에 30%.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전문가님과 연결 도와드릴까요? 네, ST팜 잘 아시는. 아무나. 좋겠는데. 잘 네, 아시는 분이요. 네. 네, 자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그럼 이번에는 김대호 전문가님께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ST팜이 이제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역시나. 지금 네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ST팜 하면은 뭐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 같아요. 사실 ST팜이라고 하면은 재작년 코로나 관련된 사이클 발생을 했을 때 CDMO, 그러니까 생산하는 기업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을 때부터 좀 탄력을 잘 받아줬는데 사실 그때 이렇게 붐이 발생이 되고 나서 이 코로나 섹터가 죽어버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죽어버리면서 조금 눌림이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자리를 좀 잘 지키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이 ST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 구간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증시 낙폭을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보이는 차트는 ST팜 차트가 아니고요. 이 제약바이오 자체 코스닥 지수의 제약 섹터의 이 차트를 좀 보고 계신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 코로나 발생 당시에 떨어졌던 구간까지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주가가 다 내려온 상황입니다. 2년 정도 거의 1년 반 정도 주가 낙폭이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조정을 다 받아준 상황이에요. 이번 증시 낙폭을 미리 선반영 받아가지고 좀 빠졌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충분히 지지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는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T팜 자체 이 차트를 좀 보도록 하면요. 지금 조금 조정이 나와준 상황이기는 해요. 고점 대비 35%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주봉상으로 이 종목 역시 장기 평선에 조금 맞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대한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개별 뭐 섹터 자체는 좀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조정폭이 제한됐기 때문에 좀 덜 떨어졌기 때문에 이탈됐을 때 추가적으로 낙폭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구간이 바로 지금 8만 5천 원 수준입니다. 이 시청자님께서 이 8만 5천 원 구간이 이탈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비중 조절을 할 필요는 있겠다. 지금 비중이 30%인데 이게 손절을 하기는 하지만 추후에 이 평균 단가를 조절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매매를 위해 가지고 해당 구간 손절가를 어느 정도 알려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8만 5천 원이 이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20%까지는 조금은 축소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는 충분히 12만 원대까지는 목표가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에 매물대가 강하게 쌓여 있는 구간이 지금 12만 5천 원 구간의 강한 모습을 만들어주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이 보이실까요, 혹시? 네, 이 네.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는 최대한 끌고 가보자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아이이고요. 예. 47,160원에 20%. 예, 다시 한번 종목명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청자님?
세트랙 아이요. 아, 세트랙 아이. 예, 47,160원의 비중 20%. 네. 예. 아, 김대호 전문가님한테 받고 싶어요. 네, 김대호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세트랙 아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일단 세트랙 아이 혹시 시청자님 이거 그 매수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실까요? 혹시 제가 물어보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이번에 우주선 그 발사를 했잖아요. 누리호 발사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매수를 하신 건지 그 전에 매수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더 1년 전쯤에 했어요. 네, 1년 전이요.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네. 아, 눌림 나왔을 때 여기서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 조금 참으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왜 기다리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기대가 있어서. 기대감이 있어서 좀 참으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환경도 저는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주항공 관련 섹터 자체가 이번에 이 재료 소멸, 그러니까 누리호 발사하면 재료 소멸되면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성공함으로써 지금 빠진 현 시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우주항공 섹터 자체가 결국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기술력은 일단 입증이 됐잖아요. 입증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실제로 사업 부분이 진출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수준에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고 그 이상도 주가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섹터 중에 하나니까 일단은 보유하는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 종목도 장기 평선 부근까지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서 조정을 받아준 사리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7월 들어서면서 좀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 나오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 수준이 이전에 그 기대감이 별로 없었던 당시랑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 손절하는 것은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중 20% 말씀하셨는데 한 10% 정도는 현 구간에서 좀 추가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5만 원. 좀 급락이 나왔던 구간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가볍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한 5만 원 수준까지는 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방송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저희 이어서 그러면은 다음 주 시장 전망을 또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우 전문가님, 다음 주 우리 시장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역시 다음 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에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6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 6월 달 같은 경우 5월 발표됐던 CPI 자체가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수치가 발표되다 보니까 시장이 한 차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연준이 뭐 자이언 스텝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의견 자체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향후 9월 달 금리를 어떤 식으로 갈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이 되는 게 이번 발표되는 CPI이기 때문에 해당 수치가 과연 예상치 수준에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수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근데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여전히 외국인들의 선물시장 포지션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을 상방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이제 주 초반에 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 포지션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선 보통 이제 테마성 종목들이 기승을 많이 부리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테마성이 강한 그런 짙은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실적 기반이 되는 펀더멘탈 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우량한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거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CPI가 발표가 되니까요. 과연 또 CPI가 어떤 수치로 발표되는지 현재 시간 13일에 발표가 되니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주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일, 이때도 수급의 변화를 체크해보자 설명을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변동성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테마성 종목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조언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대호 전문가님은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해야 되는 말을 다 해주셔가지고 좀 핵심만 딱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실적 시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시장 환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번에 삼성전자,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적게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야 얘네들 굉장히 잘 방어를 해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은 앞으로 추후에 이제 계속해서 실적 발표들이 나올 텐데 컨센서스 예상치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하회가 되더라도 시장에서는 안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그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더 잘 나온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들은 평상시 대비해서 조금 더 부각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혹시나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찬가지로 김대우 전문가도 실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렸습니다. 워낙 장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런 장일수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어닝 시즌에서 실적 좋은 종목들 잘 출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방송, 주주신문고 첫 방송 함께 하셨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는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님 첫 방송 재밌으셨나요? 아, 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도 저희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방송 해주신 전문가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주신문고 오늘 저희 첫 방송 어떠셨나요? 늘 상담 프로그램은 시간이 아쉬워서 저희가 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늘 아쉬운 마음으로 마무리 짓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매주 토요일 낮 12시 이렇게 두 분의 든든한 전문가님이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매일 낮 12시 느지막히 일어나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주신문고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